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5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심지은입니다. 네, 오늘은 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정말 붉게 물들어 있는 코인360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격들이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10%, 이더리움 12% 등 떨어지면서 코인360 페이지 일단 굉장히 붉게 물들어 있는데 네,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보다 자세한 가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 시각 상위 10위권 코인 중 오르는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고요. 이더리움 12%, 비트코인 캐시 15%, 스텔라 10% 등 국지간 하락세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1위부터 20위까지 범위를 넓혀봐도 마찬가지인데요. 트론이나 대시, 아이오타 등 모두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의 거래 동향 확인해 보시면 OKEX, 바이낸스, 후오비, 비트피닉스가 조정된 거래량으로는 1위부터 4위까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9위의 크라켄 같은 경우는 259% 거래량 급증, 코인베이스 프로도 321% 거래량 급증했고요. 비트피닉스의 거래량도 241%가량 늘었습니다. 자, 가격은 하락했는데 동시에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거래는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된 거래량 아니고 보고된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비트맥스가 21%의 거래량 기록을 하고 있고요. 빗썸은 5%, 3위로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빗썸에서의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8.98% 하락하고 있고요. 리플 9%, 이더리움 11% 등 국내 시장에서도 현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약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업비트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8.94% 하락한 660만원 선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자, 오늘의 시장의 하락세, 비트코인 가격이 연간 최저치인 5,280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로써 암호화폐 안정이 깨졌다는 CCN의 보도인데요. 현 시각 비트코인 5,703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6,000선이 깨졌다고 CCN은 짚으면서 2017년 10월 이후 가장 약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단지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란 CCN은 아마도 아주 강한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런 종류의 가격 하락은 아주 큰 규제 등이 있을 때 일어나고 이러한 하락세의 배경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식시장도 오늘 약세이긴 마찬가지인데요. 달러가 지속해서 16개월 최고치로 올라서면서 12월 이자율 인상에 대한 시장 전반의 관망세가 짙습니다. 이탈리아 부채, 브렉시트 등의 우려에 증시도 베어마켓 약세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애플의 주가도 지난 10월 기준으로 20% 하락해서 약세장에 들어섰다는 분석입니다. 당초 하드포크를 하루 앞두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는 큰 폭으로 가격이 내려가면서 좀처럼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제 밤부터 이런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보통 하드포크를 앞둔 시점에는 투자자들이 해당 암호화폐를 매입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15일 하드포크가 예정된 비트코인 캐시 역시 최근 가격이 50%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드포크 하루 전날인 이날 비트코인 캐시는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최근 몇 달 사이 가장 큰 하락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와 기존 비트코인 핵심 개발자를 자처하는 크레이그 라이츠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이러한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반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하락세를 신속하게 마감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뚜렷한 모멘텀이 없고 시간이 갈수록 매도세가 강해지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가격의 상승이 하루 안에 이뤄질지는 주목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로 승자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코인데스크의 보도입니다. 비트코인 ABC가 초기 우위를 이뤘는데요. 당초 SV보다도 사전 거래에서 300달러 이상 비싸게 거래된 이후 이제는 거의 같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SV 쪽으로 마이닝이 옮겨가고 있다는 추측도 있는데 결국 초반 ABC의 우위가 하드포크 이슈 속에서 사라졌다고 보는 의견입니다. 현재로서는 반반인 셈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OKEX는 비트코인 선물 시장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드포크가 임박한 관계로 강력한 변동성이 관찰돼 시장 운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라고 사측은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 중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암호화폐 예금 시스템 관련 특허를 승인받았는데요. CCN에 따르면 전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승인을 받은 특허는 대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기업 계좌에 암호화폐 예금을 보관하는 시스템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리플 등 암호화폐를 통한 고객의 예금을 처리하고 공개키를 식별해서 암호화폐 가치를 산정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굉장히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은 회사죠. 지난 4월에도 블록체인 기반 저장 시스템 관련 특허를 출원하면서 지금까지 관련 특허가 50건이 된다고 합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하락의 원인이 아니냐는 기사도 있네요. 최근 이더델타에 대한 벌금 등으로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낸 SEC. 사실 ETF 승인에 대한 명확한 답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수십 개에 대한 ICO를 조사하고 있다. 보도인데요.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 하락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어떤 명확한 정의를 내려줄 때까지 지침을 내려줄 때까지 계속해서 투심 위축을 낳을 수 있다는 보도인데요. 불확실성이 자본 유출을 낳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자, 현 시각 옵션 거래소 10.80% 떨어진 5,595선에 11월물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 마쳤습니다. CME 거래소도 낙폭이 큽니다. 12.73% 하락한 5,485선에 거래 마감을 지었네요. 현재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를 앞두고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지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늘 오후 2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